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수가 안정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오늘은 녹화가 지금 목요일이에요. 목요일날 14일날 하고 있고요. 이제 방송을 여러분들이 힘들길날 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간차는 좀 염두에 두셔야지만 이 시간차 때문에 무슨 지수의 움직임이 뭐 사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견할 수는 없겠죠.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를 봐야지 되는데요. 최근 지수가 폭락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폭락을 하는데 우리가 좀 더 폭락을 했어요. 근데 새벽에부터 목요일 새벽부터 좀 달라지는 거는 최근에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도 미국은 자 물론 미국도 뭐 힘들다 인플레이션 어쩌고 얘기를 했어도 미국은 런던 오일과 그리고 섭산 텍사스 유랑 해서 이런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유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은 부추긴다 하지만 100달러가 넘었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일단 올 금요일 목요일 새벽에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증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채권의 금리 흐름이 중요한데요. 금리가 빠지면서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빠지면서 여기에 미국 채권 가격이 자 물론 떨어졌죠. 올라갔죠.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졌지만 미국 지수는 그렇게 막 엉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봐야 될 건 공포지수인데요. 공포지수가 19.2 정도였는데 예전에도 작년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 막 23까지도 더 치솟았어요. 가장 안정적인 공포지수는 17입니다. 우리가 바로 당면한 과제에서는 항상 엄살을 피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이에요.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하다가 자 덜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게 좀 축소되게 느낀데 괜찮다 괜찮다 그러다가 큰일 나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삶은 망한다 망한다 해서 망한 거나 자 안 망한다 안 망한다 해서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요. 차라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거보다는 안 망한다 안 망한다 하고 안 망한 게 낫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일단 빅스가 미국의 시카고 공포지수가 19.23 정도에 있는데 작년 코로나 때보다 자 영향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작년 코로나 때는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지수가 떨어지고 나서는 뭐 불안하다 불안하다 했지만 결국 자금은 시장에 풀었고 시장에 많이 푼 자금이 이제 회수를 못하면 인플레이션인데 회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이 지금 미국도 부채 상한선을 자 통과 위를 그 좋게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만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테이퍼링을 하는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면서 낮출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금리를 자 낮춰주거나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하지만 둘 다 충격이 있겠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테이퍼링을 통해서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건의 회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즉 채권을 회수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좀 안정적으로 돌아갔지만요. 대형주 상승도 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지수가 떨어질 때 제일 먼저 기관과 외국인이 하는 건 공매예요. 선물을 숏을 치고 쉽게 두 가지 다 얘기하면 만 원에 팔아서 7천 원에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계속 폭락을 할 수는 없다고요. 물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채권 시장이지만 채권도 계속 폭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 다 팔고 나가버려요. 추가 발행하는 채권을 상환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살 사람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싸게 살 기회와 그리고 또다시 높게 팔 기회를 주게 됩니다. 물론 환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우리 시장은 엄청나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에요. 단지 여기서 뭐 매파적인 발언, 지수가 폭락할 것이다. 뭐 그리고 또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어떠한 시점에서도 자 긍정적인 확실한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제 이슈가 또 살짝 확대되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이슈는 좀 떨어졌고요. 이제 다른 이슈들이 PCB 이런 회로들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강력한 건 아닌데 뭐 찬바람 불 때 좀 나오는 이슈예요.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도 한 번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슈 들어가기 전에 저희 팬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사실 고정적으로 이렇게 만나니 더 살짝의 친근감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카메라엔 안 보여요. 이렇게 해야지 보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아유, 세상에. 저녁 시간에 녹화를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하실 수 있는데, 자, 저도 실수 없이 잘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팬분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지난주에 퀴즈 종목이, 아니면 지난주에 이제 꼴단지 종목이, 아, 물론 상한가를 갔는데, 한 번 더 어디까지 가는지, 물론 2차 목표 금액을 뛰어넘었습니다. 보고 싶다 할 때는 바로 샵 3772에 구명을 치시거나 QR코드에, 이거 너무 어려웠는데 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휴대폰 있죠? 그냥 사진기예요. 다른 특별한 사진기 아니라 사진기 카메라를 딱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으로 자,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이제 자, 목표 고점도 한 번씩 체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거래량이 작으면서도 매집이 들어갔는데 날짜가 가까운 채권의 움직이었기 때문에 자, 뭐 별로 움직임이 제가 3,700원 정도의 매수를 말씀드렸지만 이미 거기서 사셨어도 4,400원대를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체크하고 싶다 그러면 377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성공풀이 하면 그리고 꼴단지 하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예약 매도예요. 사놓고 언제 갈지 하루 종일 지켜보고 못 팔았네 어쩌네가 아니라 정확히 그 가격에 매도를 걸어놓으시면 예쁘게 매도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요일날 녹화를 하고 내일 뭔 일이 나도 이 종목의 마무리는 목표 금액은 철저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꼴단지의 이슈 시간이에요. 이슈가 두 개가 항상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자, 바로 PCB 산업 호황이에요. 그래서 PCB 관련주 직접 회로. 근데 이 직접 회로도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원래 찬바람 불 때 이 PCB 관련주들이 조금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PCB 산업의 직접 회로, 자, 고부가 제품의 매출 확대를 바탕으로 호황세를 보임. 사실 PCB 업체 정확하게 PCB 회로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알기에는 임상도 정확하게 알기에는 자, 많이 알 바에는 하나만 노려야 되겠죠? 어떤 전기차 분야도, 전기차에도 뭐 소재부터 부품부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금만 끝까지, 자, 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PCB 업체의 저수익 부분 구조 조정으로 영업 이익이 지속적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높은 가동률과 믹스 효과로 인해 장기적 성장 구간으로 진입 판단. 너무 어려워요, 봐서는. 자, 이렇게까지 직접 회로가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럼 우리가 이걸 다 공부해갖고 종목을 딱 골랐는데 이거 왜 떨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아, 지금 영업 이익이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기업을 이거 깡통을 찰 텐데 자 이미 다 나온 기업이 뭘 모르겠습니까? 다 나온 기업은 그대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폭락을 하거나 이랬을 때 자 살짝 자 어차피 갖고 있어야 되는 내 지분이고 자 이게 최대 주주 지분 및 뭐 이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지분이 싼 가격에 어차피 이 지분은 못 팔아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살짝 나 이 지분 어차피 못 파는 거 살짝 누구 빌려주고 싶은데 그 이자만 내고 살짝 빌려주면 안 될까?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겠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런 상황도 벌어지겠지만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나왔는데 물론 깡통을 차지는 않겠죠. 영업이익이 플러스지만 여기에 우린 빚보다 현금이 많은지도 봐야 되고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의도적이진 않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자 나도 갖고 싶어. 그리고 소각 절차에 채권이 들어가더라도 그 기간 수익률에 이자까지도 주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자 버티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덕전자하고 LG이노텍은 여러 가지로 많이 봤습니다. 근데 LG이노텍도 대덕전자도 그렇고 너무 단위가 큽니다. 시총에 여기에 어떤 부가적인 것들도 한번 보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투자자들 의견을 보면 절대 존버하려고 합니다. 시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들 말씀을 하셨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로 실적도 큰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걔네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정말로 100% 실적이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자, 99% 확신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도 확신하는데 그러면 최대 주주던 그 지인이던 무기명 채권들이 시작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먼저 잡으면 잡았지. 여기에 지금도 이득인데 매도 안 함. 사실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서 우리가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지만 그러면 그때는 때는 놓칩니다. 정말 갈 종목들은 채권가까지. 근데 이 채권이 여러분이 아시는 전환 가격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가격은 만기 상환이 돼서 2년밖에 되지 않지만 5년을 갖고 있어야 되는 만기 상환이지만 2년 만에도 상환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기째. 그래서 이 지분하고의 관계에서 투자된 자금이 어디가 비중이 큰지도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대덕전자의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이에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대덕전자 보면 전력 공급 제한이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기판 공급가 폭등 예상. 대충 올라간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진이 좀 늘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보고요. 비메모리향 반도체 PCB 직접 회로에 2년간 1600억 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기판 업체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다. 주가는 좀 움직였겠죠. 그리고 21년도 3분기 매출 2450억 원과 영업이익 214억 원은 전분기 대비 각각 6.4% 61.4% 증가할 전망이 있다. 전망이 이미 다 나왔어요. 우리는 전망 전에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돈의 흐름만 봐야죠. 근데 돈의 흐름도 다 보여주는 거는 소용이 없죠. 정말 느릿하고 이 종목이 정말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도 있습니다. 한 달 뒤에 공시가 나올 수 있지만 지분에 대한 거 우리는 한 달 전에 이미 이 회사가 정말 지분을 사들지 여부도 파악을 하려면 바로 출자되는 자금부터 다 보기 시작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대덕전자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꿀단지 종목에 넣기에는 아직은 2차전지 지속이 상승할까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소재 부품 쪽도 지속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가장 뉴딜 지수 중에 높아요. 사실 뉴딜 지수를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뉴딜 지수라는 게 작년부터 있었어요. 뉴딜 지수에 몇 가지가 있고 편입이 10개가 됐다 빠졌다 그중에 올라가면 부각이 됐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뉴딜 지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뉴딜 지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거 그렇게 해서 볼 때 보면 우리가 PCB가 얼마나 다 알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무기명자든 이 범위에서 좀 오를 수 있어도 꽃단지 종목에는 해당을 넣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을 보면요. LG이노텍이에요. LG이노텍이 만약에 5, 6년 전이다, 7, 8년 전이다 하면 당연히 LG이노텍을 봐야 되지만 이미 LG이노텍은 시총 범위가 커졌어요. 그 시총 범위대로 해서 전환사채도 발행할 수 있고 어떤 교환체든지 신주인수권도 발행을 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그냥 주가가 그대로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이 종목을 채권을 발행하기엔 시총이 너무 커졌습니다. 시총이 이렇게 큰 종목은 무기명채를 발행을 한다 할지라도 물론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도 있지만 교환체도 있지만 사실 들어가기에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PCB 부문은 곧 성장을 시어 높은 수익성을 기록을 했대요. 그리고 스마트폰 양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요. 5G 스마트폰 근데 5G가 효과를 못 낸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교체 과정에서 매출 증가가 높은 편 스마트폰이 지금 더 예전부터 했지만 5G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또 다시 교체를 한번 들어가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 여력 감소로 LG 이노텍에게 반사이익이 발생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 아니죠.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가 그 회사의 주가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LG이노텍 삼성전기가요 국제 전자회로 전시회에서 PCB 기술력을 뽐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뽐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주가를 들어가기도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거 임상에서 이게 예를 들면 제약회사가 된다. 그거 최대주주는 모르고요. 그 관련된 제약도 어떻게 될까요? 박사분들, 실험하시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도 몰라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될지 안 될지 알면 그 분야에 우리는 정말 엄청난 박사예요. 그보다 더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 바로 자금 흐름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일단 시총이 높지만 시총이 높았을 때 교환처가 있다 그러면 조금 볼 수 있는데 꿀단지 종목에 넣지는 않겠습니다. 꿀단지 종목에 안 넣었다고 이게 이후에 올랐는데 이럴 건 의미가 없어요.
저희 매매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매매 기법이 아니라 이 회사의 속속들이 연관된 자금을 보기에는 시총이 너무 높아서 다 차지에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꼴단지에 이 두 종목도 넣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가스 공급 병목 현상으로 가스 관련주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거로 먼저 들어갔던 게 뭘까요? 한국가스공사였습니다. 이 병목 현상이요. 전체 시스템이 이제 어떤 중심된 전체 시스템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병목 현상에 가스 관련주가 이제 주목이 된다는 거였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스 관련주를 한번 보시기 전에 자, 이 가스 관련주에 대한 두 번째 이슈를 들어가기 전에 팬분들의 한번 채팅을 저렇게 채팅을 열심히 써주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손절이 없는 목표가 달성. 그러면은 빠졌다가 오를 때까지 안 파는 게 성공풀이 꿀단지 종목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하는데요. 이거는 올라갈 수 있는 목표 금액이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자, 발행한 회사채. 여러분이 거래하는 모든 주식은 회사채가 있는데요. 그 회사채에 자금, 주변 자금 흐름을 철저히,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 지금 1990년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벤처기업들 막 골드 어쩌고 벤처기업들 많았거든요. 그리고 벤처기업들 투자들 막 받았지만 그 벤처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땅 사고 건물 사고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인터넷에 의해서도 그렇고 다 찾을 수 있어요. 공시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목이 손절가를 기다렸다고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뭐 1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2년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채권이 보통 가장 많이 들어간 게 3개월 2표채인데요. 길어질 때 12개월 2표채들이 좀 6, 7개월 만에 오르는 수도 있지만 SPG 같은 경우에 결국 올라갈 때는 작년 두세 배까지도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금 흐름이지만 기다렸다고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주 재무제표에 누가 진짜 자금을 갖고 있고 청산 가치가 있고 이거부터 지켜보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슈인데요. 바로 자, 가스 공급 병목 현상으로 가스 관련주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지만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기재부가 최대 주주가 되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초반부에 꿀단지 초반부에 퀴즈로도 나오고 종목, 꿀단지 종목으로도 편입을 시켰습니다. 뭐 떨어지던 말던 목표 금액은 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은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 수입 대폭 늘리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께서 살짝 요거랑은 좀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요즘 반도체 문제도 있고 뭐 전기 공급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좀 대기업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아주 눈치를 봐요. 잠깐씩 전기를 끊어야 되고 모자르니까 좀 도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살짝 자, 땡깡을 부리는 경우가 이제 땡깡은 좀 귀여운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스 쪽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중국이 전력난으로 글로벌 인플레가 심화돼서요. 그린플레이션 수혜주라고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지금 테마가 움직인다는 게 조금 살짝 자, 뒷북을 때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 중국의 전력은 한국가스공사 찬바람이 불기 전부터 저희가 9월, 8월 말 이때부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교환체들도 그렇고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테마는 느리다는 것만 다 올라가면 테마가 나오면 그 테마에 못 들어가면 또 어떤 펀드나 어떤 또 자금들이 모이겠죠. 우리는 이렇게 뻔한 수혜 당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유럽 전역에서도 천연가스 수급의 차질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대란 속에 겨울철 수요 대비 천연가스 확보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경쟁 소식 등의 도시가스 관련주 상승 전망 GSE 대성 에너지 두 종목이 이제 테마주에서 조금 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반응을 한번 보면요. 더 가자 올라가려는 힘이 아주 강해. 자 이게 언제적인데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원자재 폭등 겨울은 GSE구만 이렇게 써져 있고요. 여기에 에너지 선물 급등하네. 에너지 선물은 급등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원유, 영국 원유, 천연가스가 특히 급등을 한다. 이미 이제는 조금 80달러도 넘어갔어요. 서부산 텍사스 유가 그리고 런던 오일도
이제 조금 고점에서 살짝 밀렸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언급이 나온다 그러면 얘네가 올라가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올라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근데 인플레이션이 움직이면서 즉 미국의 채권이 국채가 10년물 채권이 1.6을 넘어간데 석유까지 빠진다 그러면 자 그때는 엎친 데 덮친 그런 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1.6으로 넘어가면서 자 어떻게 되겠어요? 선물산 텍사스유도 오르고 런던 오일도 올라간다 그러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금리는 1.5% 미만으로 내려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투자자 반응에 이어서 우리는 GSE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천연가스 급등 수혜주로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자 보셨듯이 먼저 한국가스공사가 움직였어요. 먼저 채권의 교환체를 갖고 있었던 얘는 교환체의 콜옵션이에요. 사실 지금 콜옵션까지 언급하긴 뭐하지만 교환체가 아니었다면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채권입니다. 정말 교환체였습니다. 이런 채권들이 이미 움직임이 났고 그 이후에 한 달이든 한 달 반이든 두 달이 지나서 이런 자 테마주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가스업체들의 탈탄소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요. 이 태양광은 바로 내리막길이에요. 이제 가스가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지도 봐야 되겠죠. 전기차도 나오기 시작하지만 우리는 이 전기차가 나오면서부터는 뭐 전기차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제는 양극화 소재도 한번 떴고요. 이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속성에 대한 걸 봐야 되겠죠. 전기 충전소가 적은데 최대한 지속을 할 수 있는 뭐 양극화 소재도 마찬가지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재료들을 한번은 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채권들은 살짝씩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GSE 너무 시총이 커서 이 회사의 자금을 하나하나 우리가 꼭 GSE를 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 종목이나 들어갈 바엔 자, GSE 들어갔어 깡통을 탈 위험은 없습니다. 뭐 손실이 날지언정 해도 안정적이긴 하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바라는 확실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자금 흐름이 좀 작은 종목 안에서 철저하게 그 자금을 비교해봐야 되겠죠. 다음은 자 바로 대성에너지입니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일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올 겨울 가스값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런던 오일 그리고 자 제가 서부산 텍사스유를 언급을 한 이유가 자 그 공급 권력 내에서는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 가격 인상과 계절적 영향에 직접적 수혜가 기대된다. 근데 계절적 영향이 겨울 지나면 한 몇 개월은 버티겠네요. 기대심리로 인한 상승이 전망. 우리 기대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기대심리 무너지면 확 떨어져요. 그러니 악착같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지분 관계를 지켜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테마를 본데요. 대성에너지 주가가 일단 올라가서 테마가 이루어졌지만 뭐 엄청나게 이 테마가 올라간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의 전 이 테마주들을 보면서 이게 언제적부터 이미 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테마를 자 여러분 테마를 보면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는요. 남들이 다 아는 걸 쫓아가서 뭐 아니면 더 운 좋으면 올라가고 운 나쁘면 빛보다 빠른 손절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엔 지금 2021년도에 모든 공시나 자금 흐름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느린 매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 두 개를 알아보고 이제 지난주 나왔던 종목을 하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들어가기 전에 좀 채팅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꿀단지 종목들은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의 사실 반전이기는 해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들의 반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예약 매매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또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 회사채의 자금 내역을 알고 싶으면요. 샵 377이에요. 샵 3772에 구미영 쓰시면 되고 저희 이제 팬분들께서도 3772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시는데요. 여기 QR코드에 사진기를 딱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켜보시고 하지만 모든 종목이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빛보다 빠르게 목표가를 찍고 떨어질 때 아이고 못 팔았는데 손절가 자 30% 올랐는데요. 자, 마이너스 10%인데 손절가 마이너스 10%였어요. 그거 매도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하지만 빛보다
빠른 목표가를 찍더라도 성공풀이 꿀단지는 이미 그 가격에 예약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차트에 줄을 그어서 한 가격이 아닌 발행한 채권에 대한 기간 수익률과 그리고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여기에 자 만기 상환 비율부터 다 체크를 해놓은 종목들의 가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예약 매도대로 진행하시면 느린 종목은 느린 대로, 빠른 종목은 빠른 대로 자 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슈까지 자 체크를 했습니다. 네, 종목 꿀단지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물론 녹화는 목요일 날 들어가서 자 종목은 금요일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을 여러분들께 선을 베이고 월요일 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가격을 전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기다리느니 자 우리가 안전한 돌파를 할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바로 미래생명자원이었습니다. 21850 미래생명자원이요. 10월 7일 날 여러분들께 방송 끝까지 종목이었고요. 자, 이미 예를 들으면요. 3,400원에 드릴까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이때가 안착이 되는 자 매물대 구간을 돌파 안착을 하는 안정적인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3,700원에 조금 오르더라도 편하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그 사이에 자, 목요일 날 녹화를 하면서 금요일 날 떠버렸는데, 살 기회는 월요일밖에 안 됐는데, 튀었는데? 라고 말하는 건 조금, 자, 꿀단지에 맞지 않아서 여유 있게 3,7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꿀단지, 그래서, 물론 그 밑에 가격에 사셨어도, 하지만 목표는 저희는 3,700원을 매수가로 해서 1차가 4,000원부터 4,190원이었고, 2차 같은 경우에 매도가 자 물론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2차 가격을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2차는 4,770원의 매도였어요. 그리고 매도는 4,335원부터 4,770원이요. 아직은 다 팔지 않았어요. 상한가에 들어갔어도.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고 꿀단지 종목 목요일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단번에 거래량도 작은 종목이었지만 남아있는 채권과 현재 지분과의 관계에서 자 빠르게 올라갈 종목이에요. 그래서 항상 종목을 봐뒀다가도 녹화는 목요일이고 금요일 쉬고 토요일 선배드리고 월요일 날 매수하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지만 목표 금액들이 다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점상으로 며칠 가버리면 안 들어가면 매수를 자 권해드릴 수가 없지만 적어도 이 종목에 자 채권의 날짜별로 매물대가 1차 안착을 하고 나면 2차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3,700원으로 지정을 해드렸고 1차는 매도가 되셨고 2차는 자, 일부가 매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한가에 팔고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요일에 떨어졌다 그러면 어째? 이럴 거 없이 2차 목표 금액 정해드린 대로 자 그대로 4,470원이든 자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가격들 있잖아요. 그 가격으로 해나가셔야 돼요. 2차가 4,470원이요. 4,335원부터 4,470원 해드렸으니까 자 조금은 못 팔렸거나 아 상한가에 못 팔았는데 나머지가 그대로 3차는 일단 3차 가격까지 더 있으니까 여유 있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자, 그래서 1차에 왜 50%를 팔았나면요. 이 종목은 거래량이 작은 종목이라 튀어서 리픽싱 구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2차까지는 충분히 제시해 드렸고 나머지는 이제 4차 진입점에서 금요일 날 봐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이 종목에 이제 2차부터 지금 이제 리딩을 드릴 수 있는데 내일 어떻게 되든 금요일 날 물론 방송은 금요일 날 떨어졌어도 여러분이 월요일 날도 자 매도할 수 있는 기회 매도가 못했어도 꿀단지 종목의 특징이요 찍고 그냥 그대로 끝날 수는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종목들이 몇몇 있지만 그 종목은 자 이양 매매를 철저하게 걸지 않는 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 거래량도 작고 사실 여러분이 이 종목을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이에요. 성급풀이 종목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가 아니고 아니 이거 뭐 추세를 사라 추세주를 사라 뭐 주도주를 사라 아니 주도주는 알아서 하는 거고 추세주도 남들이 다 하는 거고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들의 확실한 수익으로 여러분이 매수하신다 하면 바로 미래생명자원도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꿀단지 점검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10월 7일 날 말씀드렸던 매수가 3,700원이었던 미래생명자원을 일단 리딩 과정을 자 언급해 드렸습니다. 네, 성원풀이 종목 꿀단지 시간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릴 때 지금 이제 조금 가리기를 했어요. 자, 짠 하고 보여드리려고. 자, 이 종목은요. 자, 바로 금제 꿀단지 종목. 자, 이 종목은 현금의 빚보다 11배가 많습니다. 가계빚도 조심해야 된다. 자, 어떻게 보면 가계빚을 조금 더 옥죄는 이유는요. MBS 전환대출, 안심 전환대출. 만기들이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이때 2018년도 뭐 이 사이에랑 모자랐을 때 이 채권들을 19년도 이 사이에랑 유로랑 달러 마련을 위해서 해외. 근데 사실 그게 그냥 한 건 아니고요. 살짝 이 채권들 입찰했을 때 은행권들이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에 유로와 달러 마련을 위해서 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가계빚도 이제 조심들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에서 이제 가계빚이 9월에도 6조 원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해외에 그 채권까지 들어오면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거는 가계빚에 대한 이제 옥죄미 시작되는구나라고 더 이상 대출을 늘리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금이 빚보다 11배가 많습니다. 일단 뭔 일이 있어도 청산 가치는 있다고요. 빚을 갚아라 그러면 갚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융비용 부담률이 2.56입니다. 물론, 한 작년 정도나 해서 지분관계가 아주 부각이 됐던 종목들이에요. 여러분 지분관계를 보면 최대 주주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아들이나 딸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중에 딱 최대 주주 경영권을 잡은 지분은 그 보통 지분이 그렇게 그 요즘 좀 근데 한 3세대부터는 좀 틀려져요. 예를 들면 아버지에게 물려받아서든지 근데 그 큰아버지, 그러니까 제일 큰 장자가 자의 자녀, 바로 밑에 자녀랑 어떻게 될까요? 삼촌들이랑 지분들의 이 사이도 살짝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봤을 때 그때도 한 번씩 자, 이 종목은 배당 관련도 있지만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다시 한번 살짝의 리픽싱을 오르고 움직임이 시작을 했고 남아있는 채권도 있습니다. 자, 바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2020년도엔 쏟아붓지 않았어요. 근데 2020년도 12월에 살짝 쏟아붓고 3월까지밖에 지금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밑에 보시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2020년 9월, 2020년 12월, 2021년 3월 마이너스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데 자, 어떤 종목들도 좀 보시겠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다 플러스고 그냥 아주 예쁘게 다 플러스다. 그러면 사실 투자할 때 좀 고민을 합니다. 자, 플러스인 종목이 이미 다 드러났는데 뭐 얼마나 오를까요? 특히 이 종목도 시총이 엄청나게 작은 종목은 아닌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채권을 보다 보니 좀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종목이 미래가치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지 지금에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갖고 싶어야 되는지 그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계빚이 뭐 6조가 넘고 하지만 이 종목은 빚이 있어도 현금이 11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꿀단지 종목 두 번째는요. 뭐뭐뭐 왜 18인이 50.74요. 왜 이렇게 18인이냐고요? 뭐 다른 분들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렇게 해서 가족이 한 2010몇 년도 몇 년 생까지도 지분을 다 나눠서 가졌고 제가 지분을 쌓아보면서 뭐 지분에 뭐 어떤 특이한 건 있지 않지만 자, 살짝 지분에서 보니까 한 유치원생 정도가 지분이 한 30대 이상인 어떤 연령대의 가족보다도 지분이 좀 많더라고요. 직계 바로 경영자의 직계니 뭐 이런 관계도 있었습니다.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뭐 공인들이지만 그래서 언급은 여기까지만 살짝 하고 말겠는데요. 가계 주식 자산 가치도 1,100조를 일단 처음 돌파했어요. 그만큼 개인 투자들이 주식 투자를 막 한데 영끌까지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 그냥 당할 수는 없겠죠. 또 가슴 아픈 얘기지만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척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거래, 무손실의 거래를 하듯이 우리도 그러면 자 그들만의 아는 자리에서 악착같이 자금 흐름을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꿀단지 이유예요. 쫙 보시면 나와 있죠. 0.12, 0.40, 0.25 이 정도는 장내 매수다 하면요. 이건 사내 이사예요. 그리고 6%, 6%, 6% 이 정도는 전환사채 권리 행사. 근데 전환사채 권리 행사가 올 21년도 2월이에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다 그랬죠. 전환사채 권리 행사 지분들을 가족들은 다 나눠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내 매수들이 쫙 들어가서 1.63 가족이에요. 0.08 사내 이사 그리고 1.61 가족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분 관계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서 봤는데 지금 변동성이 커진 글로벌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배당주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배당도 받아요. 배당을 안 주는데 이슈가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는 배당이랬다가 실적이 지금 좀 나아지고 있지만 배당은 못 준다 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거는 공개가 아닌 3호채권입니다. 이미 3호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배당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작년에 여러분들이 한번 부각이 됐던 종목이지만 뭐 지금도 또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여기서 하나 어떤 장사를 잘하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아주 플러스로 근데 그것보다는 어떤 이슈에 의해서 종목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아지거나 이거보다는 자, 이 회사의 돈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자금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꿀단지 이유 네 번째는요. 1차 금속 제조업이에요. 제품 철판, 자동차 선박기계 건설 보일러 및 구조물. 이게 뭐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면서 뭐 엄청나게. 자 그것까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실수요자 15억 이상의 초과 대출 규제 완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랑 얘랑 연관은 참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이런 이슈에 의해서 무슨 주택을 뭐 덜 짓는 데서 철근 값이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서 1차 자 46%를 차지하고 있고 철강 현강 이쪽 분야가 48%의 매출을 갖고 있고 이러지만 이 분야가 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아까는 PCB 회로를 알아야 되고 임상을 알아야 되고 뭐 다 2차 전지의 소재 부품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조금 몇 프로가 되지 않지만 현강 쪽에서 자금이 조금 들어올 수 있나 하지만 이것도 들어오든 말든 회사 제어 움직임이 어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는 좀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를 첨부한다 그러면 평균 근속 연수가 6.2년 정도예요. 낮진 않습니다.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자 한국철강이 22년도, 21년도, 23년도예요. 여기에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한 10명 정도 있어요. 저 10명 딱, 그렇죠?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또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엄청나게 한국철강이 인원수가 많을 것 같지만 자 100명대예요. 우리가 은근히 보면 어디는 20명 뭐 이래요. 하지만 여러분이 뭐 인원수가 많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18인의 지분이 한 분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왜 그렇게 논하냐고요. 상속에 의해서, 증여에 의해서. 근데 전환사채가 또 나눠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보실 때, 자, 이런 움직임에서 보실 때 뭐 평균 근속 연수도 6.2년, 6.5년이면 엄청나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같을 때 보실 때 조금은 자, 충분히 지켜보셔도 이 종목은 될 만한 그런 종목인데 자, 자금 흐름도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죠? 한번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꿀단지 다섯 번째 봤고요. 이제 여섯 번째 이유를 보면 짠, 차트를 뭐 5일 평선에 줄을 긋 건 아니지만 매물이 많았던 구간 정도는 봐야지 돼요. 이 종목이 안착할 때 기준선 정도는 일봉에서 보고 가야 됩니다. 전혀 뭐 차트를 안 보고 아무 때나 잡아서 요이 땅이 아니라 적어도 어느 정도에선 매물이 약한 구간이던 근데 매물이 사실 많아도 날짜가 가까우면 튀어버리는 게 그게 꿀단지 종목의 특징이죠. 그래서 기준선에 안착한다 했을 때 지금 빨간 선으로 해놓은 게 보면
이때 검정색 차트가 보일 거예요. 저 정도는 이제 안착을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다음번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입니다. 자, 안착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봐야 된다 해서 목표 바로 사시기보다는 이 종목도 여러분이 근데 사서 조금 기다리고 안달복달 하기보다는요. 제시한 금액대로 사셔도 충분히 뭐 당장에는 돈 쓸 일이 없다 하더라도 자 그냥 여유 있게 그 금액대에 뭐 몇 프로 무조건 간대는데 무조건 간대 한 두 달 기다리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대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도 하나의 자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선에서 안착을 하는 금액에서 제시를 드렸지만 어차피 철저하게 움직임이 이제 나올 만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준선 안착 구간에서 조금 느리게 자 느리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꿀단지 종목을 공개를 할 건데요. 잘 지켜보시고 작년에도 지분 때문에 유심히 봤던 종목이에요. 물론 작년에 지분 이후로 해서 두 배 이상 오르고 더 올랐어요. 하지만 조정을 거치고 이제 채권 하나가 자 소각을 하던 자기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구간이었겠죠. 자 그래서 종목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종목을 한번 공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꿀단지 종목 공개 작년에도 한 번씩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지분 과계는 18인을 대표한 한 분이 의결권을 갖고 있고 전환사채도 이미 청구권에 의해서 잘 생각해보세요. 전환사채 청구권에 의해서 지분이 늘어났다고요. 자 소각이 아닌 그 돈만큼 받는 게 아니라 지분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지분으로 받았는데 아 못하러 가격이 떨어질 텐데 지분으로 물론 배당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 지분으로 받았습니다. 소각이 아닌 상장입니다. 꿀단지 종목은 3, 2, 1. 자, 바로 이 종목은 한일철강입니다. 자, 반드시 3,200원 안 잡고 매수를 하십시오. 리픽싱에 들어갔고 이제 목표 금액을 향해서 가지만 이 목표 금액 자체가 자, 조금 애매한 감도 있지만 채권을 지분에 따라서 체크를 하나하나 했습니다. 한일철강은 반드시 3,200원 안착 후에 매수를 하시면 기다림이 없이 편하게 가져갑니다. 자, 18인의 지분을 의결권 하나, 여기에 청구권이 들어갔습니다. 전환 청구권, 물론 여기에 소각도 들어갈 수 있지만 아까 앞서서 보셨듯이 지분에 대한 자, 하나하나의 연관 과정이 들어갔어요. 그만큼 그 시기에, 물론 배당도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의 지분을 갖고 가서 전환 사채 청구에 대한 사채의 권리 행사가 들어가서 근데 지분이 짠 어떤 거는 6%까지도 배당도 더 받을 수 있고 아, 소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분이 늘어났어요. 근데 지분이 늘어났는데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자 우리는 무게를 실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 종목은 1차 공개하고 2차는 또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이 예약 매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순식간에 상한가를 찍고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르고 하루 종일 HTS나 MTS를 보면서 이거 언제 파나 떨어졌네 어쩌네 좋았네 우리 갖고 있는 계좌가 늘었네 줄었네 이게 아니라 정확한 가격대로 팔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차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바로 노란 톡방에 여러분들께서 왜냐하면 2차 가격을 조금 높게 잡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있어서 막 샀다 팔아 하시기보다는 여러분 샵 3772 그래서 구미영 꿀단지가 아닙니다. 간혹 꿀단지로 치신 데인데요. 구미영이에요. 아우 저도 제 이름을 자꾸 언급하니까 사실 부끄럽습니다. 구미영보다는 어떻게 보면요. 호두맘이 편해요. 저희 막내 멍멍이 아들이거든요. 호두맘이 편해요. 근데 자 구미영 치셔야 되고 호두맘 아닙니다. 구미영입니다. 세 글자. 자 호두맘도 세 글자네요. 호두 엄마.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하셔야 될 게 자 QR코드 좀 QR코드로 휴대폰을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그 이외에도 채권을 좀 회사채의 어음들도 회사가 발행한 회사의 지금 현재 주식의 등급이 있고요. 회사채의 발행한 어음, CP에 대한 등급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나와 있는 CP를 발행했다 그러면 등급도 체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딩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일철강의 자,
리딩 가. 조금 기다려 볼까요? 자, 한번 댓글을 보겠습니다. 채팅창. 이건 좀 사고 싶다. 약간 이렇게 완화를 했어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투자 든든하다. 자,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또 자, 호두맘. 그렇죠? 아이고. 호두. 그냥 눈에 그냥 아른아른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여러분 두구두구두구. 그렇죠? 자, 두구두구두구. 가격이 2차, 3차. 자, 지정을 해 드릴 수 있고 높은 금액에 자, 마무리에 자, 우리가 청산하는 가격까지도 다 나와 있는 종목인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꼴단지는 사실 안전한 매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종목도 여러분 예약 매도를 해 놓으시면 자, 작년에 지분 때문에 정말 이슈가 그 재작년부터 이거 지분은 자, 아주 특이하다. 하지만 특이한 건 아니에요. 증여나 상속에 의한 지분 움직임 속에서 사실 이 전환사채의 특징이나 이런 채권의 특징에서 3호체의 특징은요. 재벌들의 경영권 방어나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많이 발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도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자, 해당이 되는 그런 18인의 의경권을 자, 상당히 많은 지분이죠. 한 분이 대표를 하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께서 1차와 2차를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또 조금 댓글이 좀 꿀단지 정확한 목표가 터치 그리고 꿀단지 덕분에 행복지수 업업 네 떨어 이번에 지수가 떨어졌을 때 모두 다 자 여러분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얘는 희망이 우리가 행복은요 희망이 있어서 그렇지 목표를 돈만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냥 무심코적인 이런 희망이 아니라 자 지금까지 해왔던 성공풀이 꿀단지 종목에 자 역사는 아니고요. 터치했던 종목들의 안전함을 아실 거예요. 물론 지금 보는 여러분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다. 이걸 보고 종목을 고르기에는 자, 너무 그건 90년대예요. 그럼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총 뭐 한 10위 안에서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건 저는 차라리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막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막 차트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고 샀다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후회하고 땅을 치느니 여러분이 자 그럴 바에는 정확한 작은 종목 속에서 미래의 가치는 우리가 그 연구 개발이나 이걸 알 수가 없으니 자금이 자 증권 하나도 이 종목들은 증권관리위원회 등록조차 신고조차 하지 않는 이런 채권의 움직임을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공개를 너무 뜸을 들였으니까 공개를 하겠습니다. 1차는요, 3,450원부터 3,490원이에요. 30%만 팔라 그랬습니다. 물론, 1차 수익은 8.72% 밖에 되지 않나요? 저것도 손실나지 않으면. 하지만 성풀의 채권의 이 회사채 추가 발행한 채권이든지 회사채의 움직임이 봤을 땐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30%만. 그 이유는 2차 목표 금액이 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철저히 체크를 했는데 꿀단지 종목에서 2차 퀴즈로는 여러분이 자, 퀴즈로 드리지만 자, 노란 톡방에 3772, 샵 3772 구미영 여기에 QR코드로 딱 찍으시면 여러분이 안전하게 2차에 노란 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린대요. 2차 가격을 딱 걸어놓으시고요. 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그 가격은 내일 모레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 채권이 움직일 수 있는 빠른 각을 잡았습니다. 다른 거 샀다 팔았다 하느니 안전하게 청산가치가 11배 뭐 이런 종목인데요. 빚보다 현금이 11배가 많은데 걸어놓으시면 그 가격에 안전하게 팔릴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체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종목을 2차 딱 알고 싶다 그러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2차에서 예약 매도 가격을 알려드리면 물론 2차가 다는 아니에요. 적어도 2차까지는 목표 금액이 높고 리픽싱에 들어갈 위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요. 자, 그 가격까지 빠르게 터치를 해서 자, 수익을 안전하게 그럼 현금으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꿀단지 종목을 자, 해드렸고 그 이후에 꿀단지 종목도 움직임이 지금 조정장이었지만 뭐 조정장이었다고 뭐 꿀단지 종목도 끝장이 났네 이런 게 아니라 기간이 늘어졌어도 늘어난 경우에도
자, 우리가 지분 움직임도 몇몇 종목은 보셔야지 돼요. 어떤 종목은 어떻게 됐냐면요. 떨어지는 구간 동안에 자, 이 채권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가 되거나 이랬을 때한달 뒤에 부근에 바로 지분이 확 늘어난 걸로 공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좀 지나면서부터 막 주가가 튀어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각 절차나 일부 소각 절차나 기존에 만기된 상환체였어도 이미 지분으로 확보하고 있는 건데 자, 기간 수익률도 높고 채권의 목표 금액도 높습니다. 그럼 그 가격까지 자,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분이 늘었나도 중요해요. 밑에서 저까지 다 샀다 그러면 그렇죠? 추가 발행은 채권 말고도 더 장외에선 장내에서든 샀다 그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철저히 공시에 의한 지분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일철강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노란 톡방에 3772, 샵 3772이구요. 예약 그리고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예약 매도를 하시면 아무것도 걱정하시지 말고 걸어놓으시면 그 가격에 바로 매도가 안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일철강 갖고 나왔고 이 종목은 작년에도 참 부각이 됐던 지분으로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다시 다른 채권이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늘 꿀단지 종목과 꿀단지 퀴즈로 나왔습니다. 자, 채팅창에 오늘 이 시간대가 저희가 녹화를 하는 시간이 5시 좀 넘어서부터 굉장히 시장하실 시간이에요. 저희 팬분들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또 우리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자, 감사드립니다. 한번 인사 더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고 다음 주에도 안정적인 꿀단지 종목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